11월의 마지막 금요일,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치겠는데요. 오늘 전남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다만 영동 지방은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년 기온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교도 영상입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부과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 다시 파란 하늘 되찾겠지만 강원도와 영동 지방은 비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2월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시작이 되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